바다 건너 남쪽 섬 마을에 두 남자가 살고 있으니 뭐 좀 하려고 하면 또 바다에 간다. 또 뭐 하려고 하면 또 바다에 간다. 바쁜 농사는 잠시 아내에게 맡겨두고 틈만 나면 바다로 내달리더라. 그런데도 도통 부부 싸움을 모르는 이들 부부의 알콩달콩 귀촌 생활. 오마. 봐봐 얼마나 세상에 이걸 건졌어요. 네? 이거 또 한 번씩 잡으면 힘이 네. 이게 이렇게 잡은 재미로. 오늘 그물을 쳤는데요. 고기가 좀 잿돼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면 대단히.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이 두 남자를 기다리고 있을까? 섬이 많기로 유명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도 가장 작은 섬 마을에 속하는 안주하면 박지도. 박지도 이장 정호용 씨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. 손님 일어나셨어. 몸이 안 좋아요. 그럼 병원 가실 때 이야기하세요. 예, 예. 괜찮으시면 이렇게 해요. 형수 피쳐. 피쳐. 아직 안 일어나셨어. 깠다고 지금. 깠다고 지금. 계속 깠다고 때문에. 나가도 못하고. 약 잘 뿌리고 가죠. 깠다고, 냉 깠다고. 그러다. 이 못 하겠어. 네? 이 못 하겠어. 맛있게 먹어. 예, 예. 예, 예. 참 친절도 하신 이장님. 많이 도와줘요. 이장님 주고 다 도와줄게. 우리가 살고 안전하게 살기라. 아니, 노인들이니까 밤에 잘 주무셨나 하고.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지. 들어가죠. 한때는 50가구가 넘었다지만 모두 떠나고 지금 남은 주민은 고작 26분. 그런데 얼마 전 귀한 손님이 납시였습니다.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장천균 씨와 이곳이 고향이라는 아내 정송희 씨. 글쎄, 꼬사리도 이제 많이 펴버렸다고. 이게 보물이요, 그러니까. 이 마을의 보물. 두 네가 보물이라고. 귀농하셨는데, 귀농이라고, 귀촌이라고 했는데, 아,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생기야 살자.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들썩입니다. 오늘은 송희 씨네 고구마 심는 날. 더 배게 나요. 더 많이 나요. 이렇게 놓으면 요 몇 개 먹고 싶어요. 쟤도 세 마리 넘네. 농사라면 이 마을 출신 송희 씨가 남편보다 한 수 위죠. 이렇게 심으면 여기 잘 살더라고. 고장이. 꼭대기 이렇게 예, 밑에만 이제 고구마가 달려. 여러분 심기가 좋네. 이렇게 하니까. 여기서 이제 뿌리가 생겨. 고구마 여기 매듭하고 이 매듭하고. 양쪽에서. 몇 년 만에 이거 고구마 심어보네 진짜. 그런데 마음 바쁜 송희 씨와 달리 남편 천균 씨는 세워라 내워라 느긋하기만 합니다. 옷을 저렇게 입어서 그 고무줄 저기 등산바지 입으라 했더니 저렇게 입고 나왔네. 응? 시끄러워. 혹시 딴 생각하나 싶던 바로 그 순간 나 바다 좀 갔다 올게. 또 바다에 가요? 고구마를 언제 심으라고? 혼자 이거 언제 다 심으게 또 바다에 가? 일이 안 돼요. 혼자 뭐 좀 하려고 하면 또 바다에 간다. 또 뭐 하려고 하면 또 바다에 간다. 맨날 이러니까 힘들어. 아유, 큰일 났네. 이거 혼자 다 심으려고 이제. 지금 또 있어. 요 심을 때 가요. 좀 이때 밭에가 또 이보다 더 많이 있어. 이거보다. 큰일 났네. 다 심고 이제 또. 오히려 더 심해야 돼.
오늘도 송희 씨의 예상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적중합니다. 도대체 남편 천균 씨는 바다에 무엇이 있기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것일까요? 못 찾으시는 거예요? 아니, 뒷지렁이. 똥. 청갯지렁이, 청거시, 낚시, 미끼. 낚시하면 세상 누구보다 일가견이 있다고 믿는 천균 씨. 갯지렁이가 풍부하면, 미끼가 풍부하면 고기를 먹여. 사거나. 아, 낚시 그런 지 예, 예. 순식간에 지렁이가 한 그릇입니다. 한편 아침부터 어른들 안부 인사 다니랴 고사리 꺾으랴 분주했던 우리 이장님. 햇볕 좋을 때 애써 꺾어온 고사리도 잘 삶아 널어야 하고 며칠 전 심어놓은 벼논까지 살펴보자면 바삐 움직여도 빠듯할 노릇이련만. 고구마 밭에 아내 남겨두고 쏜살같이 달려와 천균 씨가 내던진 이 한마디. 부장님 낚시 갑시다. 아니요, 비 올라갈 때 잘 물어. 예. 잡으니까 바로 가면 된가 그러면? 예, 오늘 저 고기 좀 나올 것 같아요. 두 사람 참 천하 한량이 따로 없습니다. 이 사람도? 그렇게 고기 바닷가에 가면 고기 있지, 밭에 가면 채소 있지. 너무너무 좋은 거야. 싱싱한 거, 싱싱한 고기 먹지, 싱싱한 야채 먹지. 그렇게 10여 분 달려 도착한 박지도의 명물 천사의 다리. 어디 만사 젖혀두고 자신 만만하게 달려왔던 두 남자의 낚시 솜씨 좀 구경해 볼까요? 이제 큰 고기 낚는 건 시간 문제. 나는 농어를 하나 큰 거 낚고 싶어. 나는 장어를 큰 거 하나 낚아야 돼.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 벌써 30분째입니다. 바로 그 순간. 잡았어! 잡았어! 와. 와, 이게 뭐예요? 장어, 장어. 장어. 안 하고. 안 하고. 나도 잡았다. 어떻게 된 거야? 잡았어? 우럭 새끼, 우럭 새끼. 아, 우럭입니다. 볼락이다, 볼락. 이야, 볼락도 잡혀. 이게 훨씬 이쁘지. 이야. 이 볼락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, 이것이. 맛있어요? 예. 네. 고기 단단하고. 이제 이장님 못 잡으면 어떡하죠? 잡겠지, 이제. 큰 소리 치긴 했는데, 두 남자 영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.